안녕하세요, 바벨라토 우리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진성이와 함께 오늘 진성이와 함께 운동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중학생 때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 우리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차후에 나이가 우리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몸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진성이가 턱걸이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굉장히 잘하지만 조금 더 올바른 자세로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진성이 자세를 봐줬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턱걸이 하면 됩니다. 네. 자, 진성이가 턱걸이를 했는데 개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더 진행하려면 더 많은 근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강도를 낮춰서 이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자극을 안전하게 줄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 풀업 한번 배워볼게요. 리쌤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도 좋지만 리셈 철봉은 딥스바가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 다리 길이에 맞게끔 조절해 주시고, 턱걸이 하다가 힘이 달리면 이 인버티 드로우를 하시면 더 적절하게 또 턱걸이보다도 더 다양하게 자극을 등 뒤쪽에 줄 수 있거든요. 인버티드로예요. 리셈 철봉은 이 좌우 폭이 어깨 넓이만큼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깨 넓이에 맞는 쪽을 선택하시고요. 다리는 11자로 벌려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짜면서 세워주시고 상태에서 날개뼈 뒤에 힘을 주면서 끌어올리고 내립니다. 다시 날개뼈 사이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그 상태 생기면 하나 쏙 내리고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다시 쭉 날개뼈 뒤에 힘을 들어가서 지금 그렇지 쭉 다시 쭉 셋 천천히 하나 둘 두 개 더 튀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주 잘했어. 자, 다음으로는 우리 튕긴 기표를 할 수 있는 우리 딥스 운동, 가슴과 팔 운동 할 수 있는 이 딥스 운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굉장히 잘하는데요. 조금 더 근력을 안전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조금 더 강도를 낮춘 다음에 안전하게 횟수를 조금 더 큰 지구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근력 조금 넘어오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자, 렛츠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학교 2학년 진성이와 함께 리센트 운동 운동을 해봤는데요. 자, 이 시기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노력해 보세요. 더 멋있고 예뻐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화이팅!